서 있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커서 솔직히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. 조금 살살살 긴장을 풀게끔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말도 하고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덱스 오빠가 제가 되게 믿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덱스 오빠가 통 튕겨 나오더라고요. 아, 안 된다 이거. 100% 안 된다. 형님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. 팬님 잘 봤어요. 저도 잘 봤어요. 지금 이거 개인 감정 없어요? 당연히. 아, 그럼요. 없죠. 게임인데. 은비가 저한테 와서 설득해줬어요. 이게 규칙이야. 아, 근데 이 규칙이 뭔데? 나가리 됐었던 규칙이야. 어? 규칙이야. 파이야, 읽어줘봐. 다 읽어줘봐. 들릴 수 있게. 히든플레이어는 피해자께 희생할 수 없으며 전체 외부에서 생존해야 한다. 아, 처음에 히든플레이어로 참가를 했던 거야? 다 적혀있잖아. 형, 진짜 팔로잉 해줘야 돼요. 그래야 잡을 수 있대. 과연 스파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고. 이걸 주는 순간 우리가 바뀌게 된다면 아까 분명히 명성했어. 맞아. 여기 위에서 잡으면 돼. 위에서? 위에서 잡을 수 있어, 충분하게. 그럼 그 스파이가 계속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든 잡아야지. 우리가 찾아야지. 우리의 문제고. 여기 위에 룰로 절대 못 잡는 거야. 근데 둘이는 왜 적대적인 거예요, 갑자기? 왜 적대적이냐면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는 미션을 받았는데 넉스는 이걸 깨자 그러고 있어. 그러니까 이분만 다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. 근데 형님은 안 믿는 거고. 그런데 그 스파이가 넉스일 수도 있어. 그래서 깨자는 걸 수도 있잖아. 나 지금 후회할 텐데.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? 아, 보기만 할 수 없어. 다 왔어. 추구 다 왔어. 오케이. 그럼 제대로 붙어보자. 아, 들어와. 진짜 농담 아니고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. 이거 너무 좋거든? 승진 형님이 그 협소한 공간을 틀어막으니까 빈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, 뭐 여기서 힘으로 근데 형님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아, 자신 있으면 들어와. 진짜 농담 아니야. 이게 이렇게 무력으로 해서 할 게 아니에요, 형님. 저희는 스파이를 포기하기로 했어요, 그냥. 이렇게 된 이상. 우리 이제 더 이상 스파이가 있을 이유가 없어. 근데 왜 포기한 거야? 아, 진짜 설득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. 우리가 굳이 이미 다 히든플레이어 들킨 마당에 뭐하려고 스파이가 있어요? 내가 단 이 하승진 형님을 제압하고 신보를 푸실 수 있을까? 이거 이렇게 막고 있는데 제가 뭐 하려고 말해줘. 아니, 당신이 누구냐고. 아, 자신 있으면 들어와, 진짜 농담 아니야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. 나 지금 됐다. Yes, sir. 뭐 될 것 같다고 해서 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됐는데 한 여기 공간이 한 10cm 뭐 이렇게 됐는데 진짜 순식간에 그거를 쿵 깬 거예요. 정말 그냥 몸이 반응한 것처럼 하더라고요. 경이로워요. 아, 해냈다. 끝났다.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Yes, sir.